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세대의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212 모델, 그렇죠. 네, 2i2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실전편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두 개를 좀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시연 들려드리는 걸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도 간단하게 은총 씨의 리얼 베이스와 어쿠스틱 기타와 그리고 미디 사운드들을 합쳐서 실전 레코딩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실전, 그렇죠. 지옥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이라 약간 텐션이 그러네요.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오늘은 은총 씨가 싱커바우츠를 제안을 하셨는데, 네네. 그 예전 아소토 유니온의, 그렇죠. 명곡이죠. 옛날에 그 싸이월드 홈페이지 배경음하고 휩쓸었어서 누구나 하나씩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곡입니다. 템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5네요, 85.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좋습니다. 이 정도 해볼게요. 네. 드럼 먼저 찍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거의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 들어놓아 볼게요. 뚜두라땅땅. 네, 그냥 뭐 어설프지만 요 느낌으로 가보죠. 그래, 굳이 이거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인간타이지 안 하고 인간미 있게, 네. 그 철 덜컥덜컥 하는 그냥 그 느낌으로 갈게요. 네, 가볼게요. 네, 입힙니다. 네, 딱 한 바퀴 돌았네요. 네, 좋네요. 네, 그 앞에는 그냥 한번 깔아주고, 네, 간 거겠죠. 일 또 깔고 그냥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별일 없었다 나는. 이젠 기분총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베이스보다 듭, 오이고 드듭, 이게 네.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자, 주시죠. 요거를 저희가 1번 채널에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관계로, 네. 2번 채널에다가 넣고 지금, 그렇습니다. 인스트로 세팅을 딱 해놨죠. 일단 튜닝이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인스트 잘 들어가네요. 이게 확실히 작고 그 가격대도 괜찮고 뭐 이렇게 데모 작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앞에 저기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되게 편한 것 같죠. 자, 베이스도 하이 한번 쳐주시겠어요? 하이 쪽? 오, 이 위가 쓱 올라오죠? 딱, 여기서도 에어가 티가 납니다. 자, 녹음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잠시만요. 앞에는 그냥 간 건가요? 그냥 네. 이렇게 C1인가요? 네, C로 그냥 하면 돼. 일단 아, 여기도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하죠 뭐. 뭐 이렇게 하죠. 네. 저도 되지 뭐. 저도 이거의 저기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몰라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인간적이다 못해 예, 어기적거리죠. 네 좋습니다. 자 기타로 바로 가볼게요. 네. 원래는 뭐 딱히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없긴 한데 저희가 그죠? 에어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어 소리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네. 뭐 한 번씩 그냥 뭐 이렇게 뭐 깔아주는 스트로크라도 해서 기본으로 받은 거 그리고 네. 에어로 받은 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에어 없이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랙 바로 아주 개판. 네, 이 에어가 문제가 아니고 개판 쳤죠. 네. 네 아주... 어 이거 다 또 보면은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이가 아, 싹 들려요. 어, 그래서 그러네요. 해상도가 조금 좋은 척을 하는 기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어? 그 플랫라인이어가지고 아~ 나왔죠. 네. 그러네요. 정신 줄 왔죠, 기분처. 네. 두다리 따따따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렉이 없네 지금. 아 그렇네요. 두다리 귀찮으니까 하지 말까. 네, 그거는 패스하는 걸로. 네, 두다리 따따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네, 그 사운드는.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거 그러면은 저희가 두 개 비교해가지고 에어 없는 거랑 에어 있는 거 한 번씩 모니터하고 올게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들어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포커스라이트 212 3세대의 가장 그 주요 기능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그 좀 향상도 있었지만 저 에어 기능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PC 이제 컴퓨터 사가지고 오버클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고해상도인 척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이의 그 쨍함인데 그걸 에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좀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직관적인 기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녹음하실 때 기본적으로 에어 켜놓고 쓰셔도 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골수까지 뽑아주는 네, 아낌없이 주는 포커스라이트 212의 네. 앞으로의 그런 기조에 딱 맞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네. 이 에어라는 기능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3만 원대 한 거의 네,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방구석에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이제 사용하기 너무나 네. 좋은 기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구석에 날개를 달아줄 딱 그런 네. 느낌. 이거 2세대가 18만 원, 19만 원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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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히 저는 한 3-4만 원 더 투자를 할 만큼의 퀄리티 향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포커스라이트로 Think About You까지 오늘 실전편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방구석 뮤지션에 안 어울리는 기어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온다가 최근에는 좀 네, 많았어요. 최근에는 사실 그 방구석이라기보다 거의 뭐 스튜디오에서 네, 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기어들이 많았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자신 있게 시작하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맞습니다. 입문용 네, 인터페이스를 해봤고요. 3세대 잘 하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잘 됐고요. 다음번에 네네. 저희도 요거 포커스라이트 212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도 초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패키지가 잘 구성되면은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